예, 안녕하세요. 이번 제보자는 경찰이시네요. 차량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요. 전라남도 정읍입니다. 제보자는 퇴근길인데요.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 난간을 걸치고 차량 한 대가 지금 지나가는데요. 네. 거꾸로 온 거 맞죠? 갑자기 이제 역주행한 차량이 보이더라고요. 제 차량 이제 조수석 쪽 그 뒷면을 충격한 상태로 이제 한 2, 30m 더 진행을 하신 후에 멈춘 상황이었어요. 지금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는데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 계셨을까요? 근데 왜 역주행을 했다고 하던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그분이 음주운전 하셔가지고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 넘어오셔가지고 역주행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 되거든요. 다음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좌회전 차로에 들어섰는데요. 앞에 지금 차량이 점점 다가오고 이게 웬일입니까? 아유, 멀쩡히 서 있다고 날벼락이네요. 근데 이제 저는 옆으로 빠질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게 있었죠. 상대방 운전자는 차량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여자분이 술이 좀 많이 타셨더라고요. 이런.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경찰분이 오셔서 음주 측정을 하니까 이제 면허 취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음주 뒤 잡는 운전대가 차량을 휘둘러 만들죠. 한두 잔 마신 술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